한강 노후 수련맨 식사 중이네요. 하정우 못지않게 김을 맛있게 먹고 나니 눈에 띄는 방습제. 버리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들은 방습제를 활용할까요? 방습제는 그냥 김 맨 마지막에 남아 있는 부분이어서 김만 먹고 그냥 그대로 그냥 버리고 저 먹지 말라고 써 있잖아요. 거의 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따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수련맨은 어떻게 활용할까요? 활용할 수 있나요? 갑자기 꺼내든 것은 고춧가루. 아, 고춧가루가 굳어버린 상태인데요. 방습제로 해결이 될까요? 아, 저런 경우 있어요. 맞아요. 오, 어떻게 먼저 안 되는데? 방습제 포장을 뜯고 알맹이를 분리해주세요. 그 다음 육수 주머니에 방습제를 넣고 고춧가루 통에 넣으면 끝! 방법이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상태로 고춧가루를 보관하면 좋다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부드러워지나? 5시간 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우와! 화들짝 놀란 실험맨. 표정이 더 신기해. 어떤 변화가 생긴 걸까요? 뭐지? 방습제 상태부터 살펴볼까요? 여러분, 보이세요? 습기를 머금어 색이 변한 방습제. 습기를 머금었구나. 전엔 굳어서 뒤집어도 쏟아지지 않던 고춧가루가 야, 이게 뽀송뽀송해지나? 방습제를 넣어놓더니 뒤집자마자 쏟아지는데요. 쏟았어. 고춧가루 속 습기까지 완벽히 잡은 방습제. 식품 첨가물의 일종인 조미료는 물에 잘 녹는 만큼 공기 중에 수분을 잘 흡수해서 쉽게 뭉치게 되고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육수 주머니에 습기를 제거한 방습제를 넣어서 함께 보관하게 되면 조미료가 굳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유용하다. 방습제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는데요. 아, 이것도요? 버리는 통에 방습제를 담아 드라이어로 말리면 원상태로 복구된 게 보이죠? 너무 신기하다, 이거. 여러 번 사용하다. 방습제인 실리카겔은 표면에 무수히 많은 구멍이 있어서 수분을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분을 흡수한 상태의 실리카겔을 드라이어로 수분을 날려주게 되면 다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어허. 방습제 버리지 말고 꼭 활용.